안녕하세요. 예보관 박정민입니다. 이번 주 주말 날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반구 5km 상공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층이 기압계의 이동을 저지할 수 있는 저지 기압능이 뚜렷하지 못한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 중위도 기압계 이동은 대체로 원활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할린 부근에서 위치한 전리 저기압에 동반된 단파골의 축은 동해상으로 형성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주말과 휴일 동안 대기 중층 기압능의 영향권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km 상공의 상황입니다. 대기 하층에서도 역시 남쪽에서 형성된 기압능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남 서풍과 함께 서쪽으로부터 온도 능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말과 휴일 동안 대기 중층과 하층에서 모두 온난 기류가 이류되고 있어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지상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의 강수와 해면 기압 분포입니다. 주말과 휴일 모두 남쪽 먼 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이 영향권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오전 사이 위도 약 40도 부근에서 동해 북부와 중국 중부 지방에서 저기압이 지나면서 북한 지방과 중부 지방 쪽으로 안장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기 중하층의 지원이 없어서 지상 부근에서 형성되는 저기압이 발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안장부가 북한 쪽으로 치우쳐서 형성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다소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다만 남쪽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다소 강한 남서풍이 아니 서남서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고 있어 남쪽 고기압과는 성질이 조금 다른 중국 중부 지방에서 형성되고 있는 고기압과의 사이에서 북한과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 걸쳐 시어역을 동반한 약한 불안정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불안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K-인덱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로 일요일에 남북으로 위치한 성질이 다른 고기압의 사이에서 동서 방향으로 다소 불안정한 밴드 형태의 영역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기 중층에서 기압골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하고 대기 하층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어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번 토요일에는 남쪽 먼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고요. 일요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점차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고도가 낮은 하층의 구름대가 다소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를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기온은 토요일 낮부터 점차 올라 일요일까지는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주말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